권하윤 기자입니다. 오늘은 정모양 기자를 모셔서 하겠습니다. 정모양 기자? 안녕하세요. 정모양 기자입니다. 첫 번째 속보입니다. 하이TV 상담소가 열자마자 상담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져 더 늘고 있습니다. 상담소는 줌 미팅으로 하는데요. 1대1식으로 하는 미팅입니다. 정말 기대가 되네요. 네, 잘 들었고요. 두 번째 속보입니다. 하이TV가 싸구려 좋아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. 네, 세 번째 속보입니다. 막내딸이랑 큰딸 이 하이TV 보면서 주식에 대한 걸 말하며 테슬라, 니콜라랑 차를 조사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. 유치원생과 초딩이 아는 게 눈으로 봐도 믿길 수가 없네요. 너무 신기합니다. 자, 네 번째 속보입니다. 막내딸과 하이TV가 장난꾸러기로 밝혀졌습니다. 아무도 모를 사실이었네요. 특히 하이TV가 장난꾸러기인 건 몰랐어요. 자, 이제 권하윤 기자가 말해주세요. 권하윤 기자. 네, 다섯 번째 속보입니다. 하이TV랑 리치투게더가 콜라보한 1프로TV가 망했습니다. 특히 정모양의 채널 마칸TV처럼요. 피드입니다. 이 동영상 아래에 가서 첫 번째는 구독, 좋아요랑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두 번째, 댓글을 달면 하이TV가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랑 구독도 누를 수 있으니 꼭 좋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이뉴스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HYNS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모양이랑 권하윤 기자였습니다.